지난 8월 광산구에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해 화제가 됐었죠. 이렇듯 여러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민간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김재호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광산구청은 정부 기조에 맞춰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화제가 됐던 바 있습니다. 이후 광주시청,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식의육청 등 여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의 한 기초의원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167명, 이제 700여 명 공직자 중에 167명 정도 비정규직 대상자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규직화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집행부 대답 역시 긍정적인 편.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침도 있었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적극 부응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민간 부분까지 확산될지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